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이전에 소개드렸던 라지패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마철은 라지패치병 발생이 많으며 병원균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병원균 이름은 라이조포니아 솔라니입니다. 먼저 병원균의 특징을 보면 병원균의 균사생장 최적온도와 실제 잔디의 병이 발생하는 최적온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균사생장의 최적온도는 25에서 30도이며 병발생의 최적온도는 20도 근처입니다. 이는 한국잔디의 생육 최적온도가 30도이며 이 온도 조건에서는 한국잔디의 생육이 왕성하여 상대적으로 병반지의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병증에 대하여 알아보면 병반의 크기는 직경이 작은 건 60cm, 큰 것은 6m가 되는 것도 있어요. 터프터프는 라지패치가 잔디밭에 발생될 수 있는 패치병 중에서 가장 크다고 확신합니다. 또 보통 둥글게 나타나는데 약체 방제를 하여 모양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다양한 병반 모양이 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가운데까지 몽땅 갈색으로 병든 모습, 안쪽에 잔디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 안쪽 잔디가 대부분 다 살아있는 모습, 서로 떨어진 오륜기가 될 뻔한 모습, 아쉽네요. 이 병에 감염된 잔디는 쉽게 뽑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뽑힌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초콜릿색의 균사가 보이는데 이것을 균사 매트라고 하며 손으로 닦으면 균사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감쪽같이 사라졌죠. 병이 발생되는 기작은 병원균이 잔디의 관부를 통하여 침입하고 지재부를 파괴시켜 영양분과 물이 상부로 이동되지 않으면서 고사하게 되는 거죠. 라지패치는 보통 한국 잔디에 발생합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나 벤트그래스에는 병을 발생시키지 않죠. 이 병원균은 기주가 한국 잔디인 것입니다. 라지패치 병원균인 라이조포니아 솔라니는 일반적으로 전토양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토양뿐만 아니라 논이나 밭토양에서도 흔히 관찰되죠.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이 병원균은 보통 묵은 뿌리나 토양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병원균이 활성화되면 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병이 발생하냐 안 하냐는 병원균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균이 생장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병이 발생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적당하고 수분이 촉촉한 장마철은 라지패치 병원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지패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정종적인 관리 방안으로 병원균이 묵은 뿌리나 토양에 서식하고 있으므로 갱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갱신 작업은 주로 버티커팅을 실시하는데 이때 묵은 뿌리나 예지물에 서식하는 병원균이 제거되면서 병원균의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과거 라지패치가 발생한 이력이 있으면 병원균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반드시 갱신 작업을 실시해야 하죠. 이런 갱신 작업은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효과와 더불어 대치를 제거함으로 살포되는 약재의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잔디의 런너를 잘라주게 되므로 잔디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죠. 잔디 생육 최적기에 갱신 작업을 하여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작업이죠. 다음으로 라지패치 발생을 예상하여 약재를 이용하여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터프십님은 라지패치병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프십님이 생각하는 라지패치 방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현재 라지패치 방제는 대부분 농약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살균제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첫째 치밀한 살포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주로 예방적 방제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리되는 약재의 약효나 가격, 약재의 기작 등을 고려하여 좋은 약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지패치 병원균은 약재에 대한 내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비싼 약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재를 선택하여 한 번 더 추가 방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플루톨라닐이나 펜사이큐론 정도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적절한 방제 타이밍입니다. 농약으로 병원균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없으므로 밀도를 줄여 병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주기적으로 약재를 살포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고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은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지므로 반드시 약재를 살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군요. 지금까지 터프십님께 라지패치 방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약재를 살포하면 병원균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일 간격으로 약재를 처리한 것과 7일 간격 2회 연속 처리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방금 전 모신 터프심님과 또 다른 잔디병 전문가인 터프김님과 함께 라지 패치 방제 전략표를 고심하여 만든 것으로 제목은 라지 패치 씨앗 시기 및 관리 방안입니다. 5월 중순부터 방제를 시작하여 9월 말까지 총 9회 전면 방제입니다. 5월부터 6월 말까지 씨앗하고 요즘과 같은 장마기에는 추가로 씨앗을 합니다. 그리고 30도 이상의 고온기에는 병 발생이나 병 진전이 멈춤으로 씨앗할 필요가 없습니다. 8월 중하순 태풍이 오기 전 고온기에 1주 간격 이외에 씨앗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을철 라지 패치 방제 킥포인트죠. 이유는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씨앗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한다고 하더라도 약액이 토양 속으로 빠져버림으로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1주 간격 이외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병원균의 밀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태풍 전 씨앗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9월 말 씨앗은 라지 패치 방제와 동시에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충고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모두 라지 패치 방제를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며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